안녕하십니까. 신조의 굴뚝 시작합니다. 대통령이 노골적인 관권 선거에 나섰습니다. 엊그제였죠. 부산 가덕도를 방문을 했는데 정말이지 엄청나게 화려한 사람들을 수행 동반을 시켜갔고요. 이건 누가 봐도 노골적인 관권 선거다. 여당의 원투, 넘버 원투인 당대표와 원내대표를 비롯해서요. 무려 4개 부처 장관, 그 다음에 거기에는요, 행안부 장관까지 있는데, 행안부 장관은요, 이 선거, 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명시한 이 선거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그걸 예방하는 그 기능을 담당하는 그런 부처인데, 전해철 행안부 장관까지 대동을 시켰다. 노골적인 관권 선거다. 그러니까 야당에서 펄쩍대는 거 보면 어찌 보면 이제 당연한 거고요. 그 노무현 때 탄핵 사유가 된 게 노무현은 그냥 말 한마디 한 거였습니다. 다가오는 총선에서 여당인 열린 우리 당이 승리하도록 뭐 마음 같아서는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고 싶다. 그 말이 공직선거법 위반이 돼가지고 탄핵 사유가 된 겁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다 국회에서의 그 탄핵소추 의결이 기각이 됐지만 그 기각 사유를 보면요, 노무현이 공직선거법을 어긴 것은 맞다. 맞지만 대통령직에서 파면할 정도로 그렇게 죄질이 무겁고 중대한 범죄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 문재인의 이런 노골적인 관권 선거는 노무현이 그저 그냥 말 몇 마디 한 거하고는 또 이게 좀 차원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야당에서는 이제 고발하고 선관위에서 뭐 뚜렷한 그거를 내놔라. 아, 명백한 선거 개입이다. 노골적인 관권 선거다 하는데 이제 여당은 이게 동남권 메가시티라고 하는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한 것이다. 아, 선거용이 아니라 국가의 100년 대계를 보고 한 거다. 근데 누가 그 얘기를 믿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부산이 말이죠.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보면요. 지금 밀리고 있는 형국입니다. 민주당이. 이대로 가보면 패배가 아주 자명하기 때문에 뭔가 이제 가덕도에 올인을 해서 막판 뒤집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 가덕도는 부산뿐만 아니라 또 야권, 국민의힘을 TK와 PK 이거를 이렇게 분리를 시킬 수 있다. 야권 분열 책동이다. 어저께 이제 국회에서 가덕도 그 특별법 뭐 예타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도 면제하는 이게 통과가 됐는데 국민의힘 보면요 TK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지고 PK 의원들은 뭐 찬성표를 던지고 그래서 야권 분열 카드가 되기도 하다. 그래서 이번 부산시장 보궐선거뿐만 아니라 내년 3월 대선 그 이후까지도 바라보는 이런 다목적 포석이 될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한 10년 정도 걸려서 완공이 될 것이다 하는데 이제 2030년에 부산이 세계 박람회 그 엑스포 유치를 했는데 그때까지 뭐 이렇게 하겠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PK 민심을 이 가덕도를 통해서 전략적으로 관리를 하겠다 하는 게 이제 민주당의 뭐 속셈입니다. 그러니까 가덕도 올인하는 거고요. 그리고 3월 2일에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3월 2일에 이 민주당 후보 선출을 합니다. 부산시장 후보 선출. 지금 이제 김영춘이냐 아니면 변성완이냐 뭐 둘 중에 한 사람 되지 않을까 하는데 이 민주당 후보 선출 이거를 가덕도에서 부산시장 후보 경선 대회를 가덕도에서 열기로 또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장 예비 후보들이 가덕도 바다가 보이는 무대에서 LED 화면을 통해서 약 10분간 정도 부산의 미래 비전 그거를 거기서 이제 설명하는 그런 자리를 갖고 그래서 가덕도에 현장 스튜디오 설치하고 그걸 인터넷으로 생중계하겠다. 뭐 이제 이낙연이나 뭐 다 거기 참석하고요. 그래서 이거를 가덕도로 최대한 뭘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런 노골적인 관권 선거와 가덕도 올인 이게 실제 부산 표심에는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가 그걸 살펴보니까요 민주당이 상당히 좀 기대할 만한 그런 의미 있는 수치 변화가 있었습니다. 1월 4주차와
2월 4주차 어제였어요. 어제 한국갤럽이 이렇게 매주 금요일날 조사업의 결과 발표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중에서 부산 부울경, 부산 울산 경남 이걸 봤더니요. 어제 발표된 거로는 민주당 지지율이 35%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27%, 무려 8%나 민주당이 높게 나왔는데 정확히 한 달 전에 1월 4주차를 보니까요. 그때는 국민의힘이 29%고 민주당이 22%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한 달 만에 이 가덕도 띄우기를 통해서 13%나 당 지지율이 올랐다. 국민의힘은 2%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이 한국갤럽 이 여론조사 결과에 매우 고무돼 있다. 매우 고무돼 있고 그렇다. 그래서 이 기세를 잘 몰고 가면은 부산시장 선거에서 충분히 국민의힘을 꺾고 뭐 이변을 연출할 수가 있다. 역전승을 거둘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당 지지율은 이제 갤럽 조사에서 나온 것처럼 이렇게 민주당이 역전했다는 수치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 그 주요 후보들 간에 양자 가상 대결을 해보니까요. 아직까지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가장 최근 발표된 게 지난주 이번 주 23일 화요일에 KBS 부산하고 부산 MBC가 공동으로 조사한 게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예를 들어서 민주당에서 김영춘으로 될 경우 김영춘 대 박형준 해봤더니 김영춘 33.3%고 박형준이 45.8%고 그리고 민주당 후보가 변성완이 될 경우에는 변성완 27.3% 박형준 49.3% 상당히 오차범위 밖에서 박형준 후보가 여유있게 리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으로서는 이제 과제가 이제 당 지지율이 높아졌으니까 그거를 후보 지지율까지도 이렇게 한번 해보자 하는 게 이제 민주당의 전략이고 그래서 3월 2일 그 후보 선출 대회를 가덕도에 가설 스튜디오를 만들고 이제 인터넷 생중계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부산 민심이 이 정도로 디비지겠는가 하는 점인데 저는 그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민주당 후보가 누가 되는가 누가 되는가에 따라서 그 결과는 결과는 그 윤곽은 좀 빨리 결정될 수도 있겠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냐. 지금 뭐 민주당 내에서 김영춘 대 변성완이에요. 변성완은 부산 그 뭐 거기 부시장을 했다. 뭐 이 경력이 있고요. 그냥 그 직업 공무원 출신입니다. 김영춘은 다 아시다시피 고려대학교 81학번 총학생회장 운동권 출신이고 YS 그 상도동 쪽으로 입문을 해가지고요. 그래서 부산에서 여러 번 출마했다 떨어지기도 하고 뭐 이렇게 삼선 의원이 됐고요. 그리고 이 정부에서 이제 해양수산부 장관도 지내고 그랬습니다. 근데 오리지널 친문이라고 보기는 좀 힘든 오리지널 친문이라고 보기는 좀 힘든 그런 건데 인지도 면에서는 변성완하고 잽이 안 될 정도로 앞서고 있고 지금 각종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김영춘이 변성완을 앞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후보 선출 룰이 책임당은 50%, 일반 여론조사 50%입니다. 그런데 이 가만히 보니까요. 친문이 김영춘을 제끼고 변성완을 지금 밀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부산에 가보면 노무현 문재인의 뭐 정신적 대부라고 불리는 약간 좌파 성향의 그 송기인 신부라고 있지 않습니까? 송기인. 예. 근데 이 송기인 신부가 최근에 보니까요, 변성완의 후원회장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이 변성완이 알고 보니까 노무현 청와대의 마지막 의전 행정관이었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맨 마지막에 노무현 의전 그 담당하는 그 행정관이 이 변성완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노 그룹하고 부산 친문들이 이 변성완을 지금 밀어주고 있다. 그래서 인지도 면에서는 떨어지기 때문에 여론조사에서는 김영춘이 앞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책임당 50% 그걸 통해서 역전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게 이 후보 선출 과정에서 파란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 의외 아주 의외의 결과 인지도 면에서 그 비교가 안 될 정도 높은 김영춘을 꺾고 변성완이 되면 그 돌풍이 일어난다. 과거 보면 이제 노무현이 2000년
그 민주당 후보 경선 당시에 그 지지율이 전국 지지율이 2%뿐이 안 됐는데 광주에서 갑자기 1등을 하고 높음을 일으키면서 본선까지 쭉 가서 대선 후보 당선되듯이 그런 모델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이 변성안이 만약에 되게 되면은 이게 확장성이 커지고 뭐 하면서 한번 해볼 만한 게임이 된다 하는 건데. 그런데 이게 과연 뒤집을 수 있을까? 근데 3월 2일이면 이제 뭐한 이틀뿐이 안 남았어요. 이틀뿐이 안 남았기 때문에 아마도 민주당에서 김영춘 후보가 되면요, 이 박형준과 김영춘 비교해 보면 인지도 면에서는 뭐 다들 인지도가 굉장히 높은 후보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김영춘이 가덕도 바람을 타고 박형준 따라잡기는 그닥 쉽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김영춘이, 민주당 내에서는 김영춘이 후보가 되면 그냥 무난한 패배가 되지 않겠나 보여지고요. 이게 이변이 벌어져서 변성안이 된다 할지라도 박형준을 꺾고 이기는 데는 아무래도 좀 역부족이지 않겠는가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 부산 선거 결과가 왜 중요하냐면요. 문재인이 이렇게 뭐 야당으로부터 엄청난 반발을 사면서 그 거기를 갔잖아요. 이게 부산 선거 코앞에 두고 간거 아닙니까? 노골적인 관건 선거고, 이제 고소고발 당할 텐데, 그 탄핵 사유로 발전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렇게까지 문재인이 노골적으로 부산을 갔는데, 거기 선거에서 진다. 아, 이거는요, 아주 치명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산 선거가 그런 점에서 아주 재밌게 돼버린 거예요. 문재인이 엊그저께, 거기 부산 가덕도에 가면서요, 오히려 이게 전국적인 선거가 됐고요. 그러니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에요. 그래서 가덕도 올인해서 그 이길 수 있으면 이건 대박. 민주당으로서는 문재인으로서는 대박인데 이렇게 해놓고도 만약에 진다 하면 이건 치명상이고 이제 부산 쪽은 완전히 이제 문재인이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그렇게 되고 아주 걷잡을 수 없이 이제 내리막길을 걷게 되지 않겠는가. 부산 선거 패배가 그 문재인에게는 그만큼 이제 리스크 요인도 커진 것이다.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개입했는데 여기서 지게 되면 이게 뭐가 되겠는가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 가덕도뿐만 아니라요. 지금 이제 검찰 해체, 검찰을 없애려고 하는 이 법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찰청법 폐지 법안 하고 그 검찰의 수사 기능을 이제 폐지해버리면 공소총으로 이름을 바꾸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법안. 이게 지금 이제 검사들이 들고 일어나서 제3차 검란이 단순히 윤석열 그뭐한 사람 총장 징계에 대해서 반발하는 거하고 차원이 다를 겁니다. 전국에 2,000명의 검사들이 거의 90% 이상이 이제 다 들고 일어날 텐데, 그래서 이 검찰 이슈가 제가 봐서는 4월 7일 재보선의 최대 이슈로 급부상해 갈 것이다 하는데, 여기서 이걸 잘 하면요. 아무래도 검찰을 폐지하는, 그 거악을 척결해야 되는 책무를 부여받은 검찰을 폐지하는 게 과연 누구 좋자고 하는 짓이냐. 권력형 비리, 또는 아주 그 거악을 저지르는 이런 뭐 범죄 집단 뭐그돈 많고 권력 많은 자들 이런 사람들 조차라고 그거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서 그 검찰 폐지 검찰청 폐지에 대한 여론이 악화될 경우에는요 이게 이제 선거 이슈로 가면서 아주 또이 오히려 여권의 자충수가 될 수도 있다. 검찰청 폐지가 보궐선거에 있어서 민주당의 자충수가 될 가능성도 있지 않겠나 하는 거고요. 여하튼 부산시장이 문재인이 노골적으로 개입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긴다면 문재인의 아주 치명상을 안겨줄 수가 있겠다. 저는 그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